예.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가시죠. 자, 이제 171쪽이죠. 자, 171쪽에 방괄호 3번 예치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액. 그러니까 땡땡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용하시 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행무지금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지 용적법 위해방지 환경공분지 경관조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 표시요.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몇십 퍼센트요? 20%요. 그냥 흘려넘기시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방금 4번 예치방법.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이행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니까 현금이 원칙, 보증 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4번 예치방법.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은 현금 표시요.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두째 줄여 지방을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셋째 줄여 규정. 그러니까 몇도 37조 2항 각호에 보증서 표시요. 보증서. 그러니까 셋째 줄 나머지 싹 날리고요. 넷째 줄 앞부분부터요.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1항 5에 따라 뭐 어찌고 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금으로 이를 갈음 표시요. 갈음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니까 현금이 원칙.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괄호 5번 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표시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할 표시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으면 원상 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특법에 따른 행정 대집행 표시요.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이용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치한 이행 보증금을 넷째 줄여 우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을 사용 표시요. 이행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괄호 6번 이행 보증금은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 표시요.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를 반환 표시요. 반환한다. 준용 관계구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행 그러니까 뭐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법을 위반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죠. 172쪽에 제일 윗줄 넘기지 마시구요. 제일 윗줄 허가받지 않고 했습니다. 법 위반이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고요. 법 위반이죠. 칠판이요. 삼청과 조경환 위기 하기로 했는데 조경환 위기를 안 했다고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 거죠. 삼청과 조경환 위기를 하기로 했는데 5천을 깎았다고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 거죠. 법 위반이면 뭐 한다고요? 원상회복 덮어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그럼 이제 덮으라고 하면 덮어야 되는데 안 덮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셋째 줄 행정 대집행 관청에서 대신 덮어버린다고요. 대신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려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거죠. 이게 있습니다. 이제 법 위반에 대한 얘기는 자주 나오니까 이 뒤로 자주 나오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1-40이요. 강의노트 22쪽 1-40 허가 위반 원상회복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그런데요 우선 이제 큰 표가 있고 그 아래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표부터 보시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카메라에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위반한 것에 따른 처벌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 벌도 없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다 위반을 하겠죠. 법복이면 큰일 나. 징역가. 무슨 법이요? 공법이요. 공법에는 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빨간 불 때 차 지나가면 안 되죠. 지나갔다고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 앞에 있다가요. 잡아갖고 스티커 떼죠. 범칙금 뗐다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합니다. 그걸로 끝.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이다 보니까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래서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긴 하는데 처벌과 별도로 지금 땅을 좀 보자고요. 이걸 개발과 환경과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땅을 손대서 지금 이거 무너져서 아랫집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요. 보고 있으니까 벌금 얼마 내죠? 알아서 벌금 얼마 끝? 무너지면 사람 어떻게 하려고요? 법에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야죠. 불법 건축물 지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어서 거기 사람들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지은 사람에게 벌금 얼마요? 끝? 그러면 안 되죠. 불법 건축물을 없애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죠. 위반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부동산 공법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아랫집 다치고 사람 다친다고요. 그래서 법에 맞는 상태로 돌려놔라라고 해서 무슨 명령을 때리겠죠. 지정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이행명령, 원상회복명령, 별별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명령을 이행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죠. 첫 방부터 법을 잘 지켰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아무튼 위반했으면 기회를 줬죠. 그러면 이제라도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도 또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비가 와서 곧 무너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건물 휘청휘청하고요.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상태로든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법에서는 징수도 있고 공법에서는 대집행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선 뭐 이런 상황이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1-40 첫 번째 표요. 옆으로 두 칸,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다섯 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첫째 줄 행정벌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몇 번만요? 한 번만이죠. 뭐 땡벌은 아니고 행정벌이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중개법 시간에 세부적인 사항은 깊게 배우십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간다고요. 근데 벌은 맨맨은 몇 번만요? 한 번만이죠. 방학이라 애기들 뭐 중학생 남자애기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PC게임과 하루에 한 시간씩 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연속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월요일 저녁에 혼내고 화요일 저녁에 혼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외삼촌 왔을 때 또 내고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가서 또 내고 일요일날 할머니 집 가서 또 내고 애기 기분 좋아요? 정서상하죠. 맨맨은 몇 번만요? 한 번만요. 따끔하게 한 번만요.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 등이 있는데 보람 찬 마음으로 징역 벌금 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2억을 내래요. 그러니까 벌금 너는 2억 끔값이네. 10억을 벌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10억 2억 내면 끝인 거죠. 끔값이네. 뭔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까 10억을 벌었다고요. 너 징역 2년을 살아라. 10억 2년 한 해 5억 한 달에 4천만 원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일이 있나? 안 나갈 거지? 아 그러면 보람차. 그러니까 10억을 벌었는데 2년만 살면 없어진대요.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어요. 뭐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셌죠. 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행정형벌이죠. 첫째 줄이요.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형 등 형벌 이제 9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거고요. 형벌이니까 뭐요? 과자, 정과자가 되는 겁니다. 벌금 5만 원, 정과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정과자, 형사범으로 만들지 않게 해서 과태료 제도가 있죠. 과태료 8천만 원까지 있어요. 과태료 8천만 원 내도 정과자 아니에요. 벌금 5만 원, 정과자입니다. 벌금 100만 원, TV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거죠. 벌금 100만 원, 공직자에서 다 잘린다고요. 그래서 벌금 80만 원 받고 좋다고 막 그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잖아요. 벌금 80만 원 받을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직업 유지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두 번째요. 행정 강제 뭐 그런 행정 강제 뭐 옆에다 조그맣게 X 행정상 강제 집행 옆에다 조그맣게 X 그 단어를 외우자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의 셋째 줄, 그러니까 세법에 나오겠죠. 징수.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돈 내라고 했습니다. 출판요. 그러면 세금 얼마 냈어야죠. 그러면 또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납부 명령 때리면 지금이라도 냈어야죠. 근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 낸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뭘 들어간다고요? 징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촉, 압류, 그러니까 공매, 청산으로 가겠죠. 독촉장 보내고 압류, 무슨 딱지요? 빨간 딱지 붙이고 천만 원 이 사람이 냈어야 된다고요. 안 내고 있으면 자동차 들고 나서 팔죠. 공매하고요. 1200만 원 나왔습니다. 천만 원 관청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00만 원 돌려주면 끝이죠. 아무튼 돈을 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줄이요. 행정대집행. 뭐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요. 네가 안 해?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다. 관청이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개고 통지 대집행 비용 징수. 아무튼 개인에게 부담되는 처분은 종이딱지 두 장은 날라오고요. 경고장 날라오고 그다음에 통지 그러니까 몇월 며칠 며칠 몇월 며칠 몇 시 뭐 2월 6일 마침 10시 그러니까 책임 공무원 누구 전화번호 몇 번 대집행 들어갑니다. 알리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용역 아저씨들 불러서 큰 쇠망치 들고 철거하러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집행 했습니다. 돈 200만 원 들었다고 치죠. 그 우리 세금으로요? 이게 개똥이 잘못이잖아요. 나중에 걷어내는데 돈 잘 내겠냐고요. 출판요.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길을 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거기서 경고장 보내고 통지서 보내고 했어도 꼼짝도 안 쓴 사람이 공무원이 와서 3시 철거하고 돈 내라. 예, 200만 원. 내는 동그라미가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뭘 묻어두게 한 거고요. 이행보증금을 묻어둬서 그 돈 갖고 대집행을 하겠다고요.
다섯째 주령 이행 강제권 뭐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런데 관청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넷째 줄 대집행으로 가는데 이건 관청에서 대신하기가 어렵다고요. 뭐 건물을 이것저것 손댔는데 대한민국 건축물의 98%가 불법 건축물인데 그걸 관청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 보시죠. 법도 위반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러니까 잘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수하는 거. 처녀 귀신이요? 총각 귀신이요? 도녀? 돈 무수하는 거죠. 돈을 계속 때린다고요. 이행해라니까. 해라니까 계속 돈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제일 아랫줄이요. 다섯째 줄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벌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7번 보시자고요. 잘못했으니까 벌은 벌이고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는 거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대집행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하면 덮어라 원상회복 명령. 허가령과 다르게 하게 하면 원상회복 명령. 덮어라 명령 때렸죠.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대신한다는 거고 뭐 이제 이 내용은 마르고 닳도록 나오게 됩니다. 계속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제4절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효과가 있는데 뭐 여기는 큰 내용 별로 없고요. 뭐 다 토막상들입니다. 나중에 보실 거고요. 한 장 넘어와서 174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있네요. 이제 준공검사로 개발행위는 끝나게 되죠. 다음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보시죠.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부 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의 준공검사, 몇이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동그라미 1번, 뭐 건축물의 건축, 걸어 넘어서 공작물의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지의 채취까지가 있네요. 그럼 뭐 여기서 그거까지면 됐죠? 7번이요. 시험 낼 거리도 아닌데 내다 보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별 난리들을 다 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건 준공검사 아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 공시법 보시면 되죠. 분필, 토지분할형, 그다음에 물건, 준공검사 아니다. 건축법 보시면 되죠. 그쪽 보면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양괄호 2번 의제사항 X 하시고요. 됐고 네모 3번 공공시설 귀속 뭐 한 문제 반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제5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거기 뜻은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뜻이겠네요. 이쪽 내용은 이제 어느 곳에서 아예 허가를 못하게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자기 개인들이 지맘대로 하는 거 아니죠. 개발은 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뭐 받으면 하고요. 허가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 기준이 있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나오고 그래서 개발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요. 뭐 어디길래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발해봤자 다 낭비이죠. 다 돈 주고 사서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수부대요? 경찰 특공대요? 허가를 막아요? 허가를 막으면 되죠.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막으면 개발을 못하죠. 허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허가 없다. 허가권자가 누구였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허가 없다 때리면 됩니다. 근데 특광시군이 허가 없다 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산재창 세 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했고 또 한 번 했고 지금 세 번째라고요. 6월달 선거죠. 야, 나 몇 달 안 남았어. 이제 넉 달 남았어. 넉 달.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빨리 봉투 갖고 빨리 와. 빨리 와. 셌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마구잡이로 허가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거기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마구잡이 도장 찍어주고 있다고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들에 대해서 두 윗사람이 특광시군 전체 윗사람 윗사람이 뭐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특광시군의 전체 윗사람 누가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장구수 윗사람 누가요? 도지사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다 묶어서 부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특광도가 시도지사이고 그러니까 시장구수가 있죠. 이들이 허가 없다 때릴 수 있습니다. 책 보시면 176쪽에 제5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176쪽이요. 네모 1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묘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중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묘죠.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묘죠.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묘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울어진 선, 4선 거부요. 다만 3부터 5까지, 몇이요?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몇이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몇이요?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몇이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몇이요? 계획관리지역 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에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묘지요.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묘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묘지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묘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번, 기반시설부담구역, 묘지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음 쪽 하세요. 177 네모 2번 제한 절차 방괄 1번 심의 X 앞에 있었고요. 방괄 2번 의견 청취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그렇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방괄 3번 X 방괄 4번 X 방괄 5번 X 다시 앞쪽이요. 176쪽이요. 176쪽에 그래서 그 특광 시군만이 아니라 윗사람도 허가 제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녹지 지역의 녹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의 계 동그라미요. 그래서 1번 앞에다 아예 녹계를 쓰시는 게 낫겠고요. 녹계인 거죠. 그러니까 녹계 그 녹계가 여기서 또 나와? 하시는 분도 있겠고 언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하시는 때 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다섯 번 들으시면 언젠가 그러니까 그 아름다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하시는 건 지금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세 덩어리 뭐가 있고요? 주상공 녹계 생물홍자가 있죠. 주상공 녹계 생물홍자가 있습니다. 주상공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거기다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생물홍자는 어차피 개발 못하는 땅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요. 녹계가 무슨 땅이에요? 개발 가능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녹계인데 그러니까 수목, 나무가 잘 자라고 있거나 그다음에 조수류,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발하지 마라, 허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크게입니다. 그냥 크게, 그냥 앞에도 한 번 더 쓰시고요. 크게인 거죠. 땅이 어디가 됐든 간에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는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기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기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앞에다가 기 쓰시고요. 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기 동그라미 그냥 계획 쓰시자고요. 동그라미 한 것만 앞에서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세우고 있다고요. 특히 도시군 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A 용도지역을 B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용도지역에 그러니까 A1, A2 등이 허용되고 B 용도지역 B1, B2 등이 허용된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A 지역에 허용되는 그것들을 막 개발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둘려 하는 거죠. 지둘려 뭐 나올 때까지요? 세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리라고요. 그래서 세계획에 맞춰서 B 그쪽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 4번 앞에다 기 쓰시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봤던 겁니다만 이제 그 나중에는 이거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죠. 그러면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나중에는요.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단지를 지정했으면 뭘 내야 돼요? 도면을 내야 되죠. 지금 그러세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4번 끝에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화살표 도면 그러니까 옆으로 쓰실까요? 그러니까 4번 옆이니까 도면 단지를 지정했어요. 단지를 지정했으니까 지금 뭘 세우고 있어요? 도면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도면 그러니까 도면 나오면 113 땅에는 여유숙 지을 수 없고 뭘 지으라고요? 호텔을 지어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도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면을 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둘리라고요.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지둘려라 라고 하는 거죠. 5번에 기, 그러니까 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앞에다 기 쓰시고요. 그러니까 5번 끝에다가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족 쓰시고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니까 마구잡이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 세 번만 들으시면 누구도 안 틀려요. 여러분이 하실 건 뭐고요? 소리 내시면 되죠. 높게, 크게, 기입니다. 뭐 천천히 하면 숨 막히니까 빨리 하시면 더 도움 되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오시면 178쪽에 9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쪽 개발이 뭐 여기서만이 아니라 농지법 끝날 때까지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인 거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의 노트 예 23쪽 보시죠. 강의 노트 23쪽에 그러니까 1-4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로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에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치죠. 아니면 개발이 갑자기 몰립니다. 그러니까 개발에서 배추상추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발에서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도로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2차로 도로는 그대로라고요. 1시간에 평균 10대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건물 들어차고 사람들 많아지니까 1시간에 700대가 다니게 됐다고요. 차가 띠띠빵빵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만한 수도파이프 있었습니다. 두 집 그 수도파이프 갖고 물 쓰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이 쫙 들어서고 집이 200집이 들어섰다고요. 200집이 들어섰는데 이 수도파이프 갖고 물 쓰니까 쫄쫄쫄쫄쫄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불편하다고요. 사람들 불편하면 안 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설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의 초점은 이것이 지금 핵심인 거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먼저 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있던 시설을 확장하거나 도로를 넓히거나 수도파이프를 큰 것으로 교체하거나 근데 도대체 어디길래 시설 설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확장도 못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대표적으로 도로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도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라남도에 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제주도 그러니까 말고요. 그러니까 진도에 진도 꽤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진도,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진도 섬에 갈 때, 그러니까 배로 가세요, 그러니까 차로 가세요. 보통들은 이제 그러니까 배로 가시죠. 그러니까 요트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택항, 궁평항에 가면 이제 요트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 타고요. 그러니까 그 뭐 해 떨어질 때요, 석양 쫙 해 떨어질 때 서해 바다로 해서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요 와인잔 쨍강. 하면서 진도 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오시겠죠. 하지만 어지간한 서민들은 뭐 요트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천안논산 고속도로 갈아타야죠. 익산 가서 호남고속도로 타고요. 목포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동안 가다가 겨우 휴게소 들여서 핫바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세요. 여기 다리 있죠. 다리 건너서 그러니까 연육교요.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요. 그러니까 연육교 뭐 거기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울뚤목이요. 그래서 명랑대천 뭐 여기가 어쩌대. 아무튼 뭐 그러고요. 진도 들어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지금 바다 위로 차가 다니는 거죠. 도로요. 바다 위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도요. 뭐 가구도라고 아무튼 가구 그쪽이죠. 그러니까 거제도하고 부산하고요. 거기 이미 다리 있었는데 해저터널 새로 뚫었잖아요.
바다 밑으로 차가 다닙니다. 평창 올림픽 가자고요. 평창 올림픽 가는데 태백산맥,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차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지게지고 차 짊어지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가시나요? 아니죠. 깊은 산속으로 다 차가 다 다니게 터널이 다 뚫려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를 못 만들어요, 도로를요. 도로 못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뭐 별로 없다고요. 바다도 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중으로 날아가는 차는 없으니까 그 도로는 없죠. 근데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 확장도 할 수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종은 신도시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대전역 앞에요. 대구역 앞에요. 서울 종로요. 명동이죠. 그러니까 종로 일가부터요. 그러니까 저쪽까지 동대문까지 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밤 1시까지도 요 앞에 차들 난리예요. 서울 명동이요. 아, 종로 명동 강남역 앞에요. 강남역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이죠. 건물이 가득 옆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힌다고요. 차 막히니까 그러면은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 건물 한 줄을 다 사서 그 도로 2차로 확장을 하면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그 살 돈이 어디서 생길 거면 도로 2차로 나온 내봤자 거기 당장 차 막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 어디 찾다고 하실 때 항상 그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명절 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교통방송을 들으니까 이 길은 계속 정체가 심화돼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이쪽 B길은 좀 그래도 한랑하대요. B길로 갈아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통방송을 저 리포터 아저씨가 나한테만 문자로 보내줬으면 괜찮은데 교통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차가 다 들었습니다. 이쪽은 차가 한랑하대요. 그러면은 차들이 다 빠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낫나?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체리 가는 게 낫나? 2차로 확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로에서요. 강남 앞에 2차로 확장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건물이 가득 차 있어서요. 도로 어디다 놔요? 설치가 곤란하고 확장이 곤란한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종로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뭐 기와집들 한두 집씩 있습니다. 뭐 하는 집들이요? 고깃집들이요. 돈 없어서요. 누가 돈 갖고 지 돈 갖고 건물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은행 돈으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뭐엔 기와집이요. 아, 고깃값 비싸게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돈 대접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3층에 중국산 수 피워놓고 거기서 고기 구워서 먹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사돈 한번 가시죠. 그래서 한옥집에 갔습니다. 마당 있고요. 한쪽에 대나무 자라고 있고요. 교교한 달빛 아래가 대나무 잎 사각 평상에서요. 햇볕 받아가면서 참수자다가 고기 구워서 대접하는 거 하고 훨씬 이쪽 집에서는 고깃값을 비싸게 받겠죠. 고깃값 비싸게 받으려고 기와집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다 20층까지 지금 짓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었던 이런 고깃집들도 나도 다 20층을 다 채우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마비되는 거죠. 이 동네가 마비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이제 여기다 정해서 도로를 낼 수가 없잖아요. 도로는 더 이상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차는 꽉 막혀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건물을 10층 이하로 지어야. 10층도 많다. 지금도 이미 꽉 차 있는데 더 높게 지었다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 10층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고깃집 주인들 기분 좋을까요? 옆집은 다 20층인데 왜 나만 10층으로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출출거리겠죠.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어. 일찍 짓든지 지금 와서 20층 태웠다가는 동네가 완전 마비돼 버린다고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디라고요? 종로요. 종로를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저런 말로 뭐라고 불러요? 주상공요? 녹게요? 생보농자요? 주상공이죠. 종로가 녹진 적은 아닐 거잖아요. 네, 주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상공이어서 건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앞으로 건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작게 지어라. 설치가 곤란하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요. 작게 지어라. 그래서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을 낮추고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을 낮추는데 용적률은 반절까지 낮춥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한 땅에 20층까지 채워 올리는 게 아니라 10층까지만 채워 올려라. 그러니까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사람들은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동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20층 이미 집어넣은 사람이 그 사람도 웬 우리 동네에 무슨 규제를 하냐, 규제를 반대한다, 규제를 풀어라, 규제 구역 반대한다. 이 사람 괜히 쓸데없는 이 사람들도 막 플랜카드 들고 나선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이제 이 사람까지요. 이 사람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네 뭐 한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한대. 관리구역이 뭐요? 몰라. 그러니까 관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 아파트 살잖아. 관리사무소 없으면 어떻게 돼? 아, 불편하지. 있어야지. 하라고 그래요. 아니, 성공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이 있다고요. 한랑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와집 한 채 있고, 초가집 한 채 있고요. 그러니까 기와집 할아버지, 초가집 할머니.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요. 그러니까 군내 버스 두 번 다니고요. 뭐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 뭐 다닐 일도 없죠. 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조카들이나 한 번씩, 뭐 손주들이나 한 번씩 오면 차 갖고 올까. 뭐 차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한랑하다고요. 그런 한랑한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갑자기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밑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룸텔, 오피스텔, 그러니까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상가 건물이며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밑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둥 두께 일정한 센치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건 너 기둥 두께 너는 20cm 응? 나와서 허가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2차로 골목길에 이만큼 건물이 들어서면 어디로 다녀요? 완전 폭격 맞은 도시가 되는 거죠.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 그걸 소련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해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건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돈 벌면 됐지. 옆에 사람보다 빨리 내가 건물 지어서 빨리 돈 벌어 나가면 됐지. 옆집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고요. 또 왜 이렇게 몰리겠어요? 주변에 전철이 나나보죠. 무슨 대학교나 큰 대기업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여기는 낌새가 이상하다, 만만치 않겠다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요. 아직은 땅이 한랑하죠. 그러니까 한랑한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도로 땅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공원 땅도 이렇게 잡고, 여기에 그러니까 귀하집 할아버지, 여기에 초가집 할머니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개똥이 나 여기다 건물 질란다. 아이고, 그 자리 도로 만들 땅 안 돼요. 그러니까 소똥이 나 여기다 건물 질란다. 도로 만들 땅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안 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물들을 지으면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람 사는데 사람이 와서 살아도 큰 문제 없이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라고요. 기반시설은 공적시설이죠. 뭐 공원, 도로와 공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공적시설이니까 공적인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즉 뭐예요? 우리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누구 때문에 시설을 집어넣어야 돼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초갑자 할머니 계속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도로를 만들게 하는, 사람을 꼬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이 건축업자들 때문에요. 건축업자들, 니네들 건물 짓는데 그러니까 니네들 때문에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니네들 돈 좀 내라. 그러니까 결혼에 나오는 무임승차 안 되죠. 지가 이익을 받아갈 거, 지가 엄청난 떼돈을 벌어갈 거잖아요. 분양임대 떼돈을 벌 거면 그 중에 일부는 내놓으라고요. 친애들 때문에 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임승차 안 된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기.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진짜 어려워요. 감기 들어가고요. 아들놈하고 앉아가고요. 야, 아빠 손 뒷짐하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좀 가끔 해봅니다.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 아픈데요. 꼭 옆에 친구들 어떻게 만나면요. 야, 그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너 먹어봤어? 먹어봤어? 한 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만, 감기 얘기만 나오면 소주에다 고춧가루. 아줌마 이거 하나 줘보셔. 그렇게 해서요. 소주에다가 그 고춧가루 반절 타갖고, 이제 꿀떡 맛있습니다. 한번 10분은 괜찮았는데요.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속 니글거리고 다음날까지 그냥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서 소주, 고춧가루 얘기만 하면 먹어보고 얘기해. 손 안 대고 코 풀기. 야, 너 니가 주지를 갖고 있어봐. 아빠 주진 갖고 한번 풀어볼게. 근데 이게 시간이 딱 둘이 딱 맞아야 돼요. 제가 하는데 애가 이걸 딱 이렇게 막 쥐는 게 이게 시간이 딱 안 맞으면은 그냥 제 여기만 이상해지고 아직 풀지도 않은데 꽉 잡은 제 코만 아프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무임승차 손 안 대고 코 풀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돈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하니까 니네들도 돈 내라는 거죠. 여기는 돈 내라는 구역입니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건축업자들 돈 내라, 돈 내라, 불이웃 돕기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돈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네 글자 셋 빼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네 글자 빼놓고 읽으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뭘 도로를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원래 이름을 아셔야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누구한테요? 건축업자에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초가집 할머니 돈 내나요? 안 내죠. 그런데 기와집 할아버지가 있는데 뭐 도시 살고 있던 손주는 와갖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막 건물들 사람 그러니까 살려고 오는 사람들 많대. 우리 방 늘려서 월세 받게. 그래서 여기다 많이 늘렸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을 내야죠.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증축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을 걷습니다. 그 돈 걷어갖고 불이웃돕기 쓰는데 쓰면 안 되죠. 뭐 하는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써야 됩니다. 근데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돈 생겼다고요. 돈 생겼으니까 53가지 아무거나 마구잡이 설치하면 돼요? 안 되죠. 생각 좀, 역시 마찬가지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무한, 도전, 1박, 2일 보면 거기 애기들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동그라미 원판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이것저것 써놓죠. 뭐 이것저것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대기 하나 걸어놓고요. 이제 돌리죠. 그러니까 돌려서요. 삥 돌려보면 이제 뻘밭에서 뭐 누구, 개똥이가 소똥이 없고 뛰어가기 아니면 뭐 그러니까 포복으로 기어가기 등등등 뭐 그런 거 합니다. 기반시설 53가지 써놓고요. 땡그르 돌리고요. 그러니까 띡띡띡띡띡띡 공항 공항 만들고 띡띡 화장장 화장장 놓고 그러니까 띡띡띡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 공동묘지 놓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 동네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라고요. 이 동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떤 할지 계획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네요. 뭐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겠죠. 아무튼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만 이 표에서 지문 네 개요. 다섯 개 지문 중에 그러니까 뭐 이걸로 네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한 대목만 짚어서 뭐 돈 요것만 갖고 낸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집 뭐 한 분야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도의 전체다고요. 이제 책 보시면서 표시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와서요. 178쪽이요. 그러니까 178쪽에 그러니까 9장 그러니까 9장 중에 제1절 제1절 X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요. 그러니까 대물번 의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 표시요.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표시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 상업 또는 공업 지역 표시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지역 중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표시요. 이게 지금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죠. 법조문이 아닌데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예, 됐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보고요. 그냥 예, 네, 죄송합니다. 네모 1번 의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장 계속 가시죠. 주민장이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요. 네모 2번 지정. 그러니까 양보 1번 지정권자가 있고요. 법문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다음에 그러니까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는 주거 상업 또는 공업 지역 표시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표시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기로 지정할 수 있다. 질문 보시죠.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 곤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개발부터 시작된 거죠. 개발부터 시작됐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앞에 누가 있냐면 특광시군이죠. 뭐 얘도 곧 볼 겁니다만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개발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뭐 두 구역 다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은 설치 곤란. 왜 설치가 곤란해요? 주상공이어서 건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상공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양괄 2번 지정 기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박스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다음 쪽 와세요. 그 박스 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박스 중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용적률 강화 범위는 법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뭐 6.15 감옥에 규정된 뭐 이렇게 돼 있군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조문과 좀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렇고요. 양괄 3번 지정 절차 나중에 보시고 양괄 4번 지정 효과 보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되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 하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되죠.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셋째 줄에 50%에다가 2분의 1 쓰시고요. 용적률을 50%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것에 2분의 1까지 낮춘다는 거죠. 양과 4번 두째 줄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뚱뚱 날씬 건폐율 숫자를 낮춘다. 건폐율 숫자를 낮추는 건 알아서 낮춘다고요.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강화한다. 높고 낮고 낮게 지어라. 용적률 숫자를 낮춘다. 낮추는데 용적률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2분의 1이고 그 2분의 1이 뭔 소리인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5쪽이요. 그냥 2분의 1이면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2분의 1이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저 2분의 1이 뭔지는 보시자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노트 8쪽이요. 강의노트 8쪽에 그러니까 1-15 강의노트 8쪽에 그러니까 1-15 두 개 표가 있습니다. 아래 큰 표가 있죠. 8쪽에 1-15요. 아래 큰 표. 큰 표의 첫째 줄 법에서 4가지 법에서 9가지 시행령 21가지 건폐율 2칸 용적률 2칸이 있죠. 용적률 2칸 그러니까 중에 그러니까 아니 먼저요. 건폐율 써져 있고 건폐율 아래 법. 법을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찍어두시고요. 건폐율 법을 찍고요. 그건 그냥 손가락 그대로 놔준 채로 표의 두 번째, 첫 번째 칸에 도, 관, 농, 자 칸 줄 아시죠? 제일 왼쪽 칸 첫 번째 칸에 도, 관, 농, 자 두 번째 칸에 주상공, 높게 생보, 농, 자 지금 여기 있는데 주상공이죠. 주거지역 건폐율 숫자가 얼마고요? 70이죠. 상업지역 건폐율 얼마고요? 90. 공업지역 70이죠. 그 숫자를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줄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첫째 줄에 용적률 가시고요. 그 두 번째 큰 덩어리 표에 첫째 줄 용적률이요. 첫째 줄 용적률 법에 손가락 찍어두신 채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용적률이 얼마고요? 500. 상업지역 용적률이 1500. 공업지역 용적률이 400이죠. 그것을 반절까지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얼마까지요? 용적률 250. 상업지역 750. 그러니까 공업지역 20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 돌아오시고요. 180쪽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낮출 수 있다. 다음에 181쪽 그러니까 제3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3절 기반시설 181쪽 제일 윗줄 이름이 제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계속 기반시설 부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제목 사이에다가요. 네 글자 끼워놓으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죠. 갈매기 끼우세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선명해지죠. 건축업자들, 니네들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라. 그러니까 네모 1번 X 하시고 그러니까 네모 2번 지정, 양구 1번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지역
본문형 특별시장 표시형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형 광역시장 툭툭 시장 표시형 시장 군수 표시형 군수는 다음과 같이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 장교로 지정해야 한다 표시형 지정해야 한다 다만 X 다만과 같이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 땅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개발 땅 보전 땅 둘을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걸 참고합니다.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표시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행 규제가 풀린다고요. 규제가 풀리면 개발로 가요? 보전으로 가요? 개발이죠. 동그라미 1번 안쪽에다 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날개는 양쪽 바깥에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아요. 여기 안에는 쓰기도 어렵고 나중에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날개에다가 크게 개발 쓰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줄 읽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개발. 개발되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조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 그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 쓰시고요. 오른쪽에다 개발 쓰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표시요. 개발행위 허가건수 표시요. 허가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허가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표시요. 20% 이상 증가한 표시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전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발 쓰시고요. 개발 오른쪽 끝에 오른쪽 날개에 개발 그런데 넘기기 전에요. 밑에서 둘째 줄 지금 넘기기 전에요. 181조 그러니까 그 밑에서 둘째 줄 20% 이상 증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2배 쓰시고요. 1.2배입니다. 개발행위 건수의 20% 이상이니까 1.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건이었으면 전전년도 100건 그 다음에 몇 년요? 몇 건요? 120건 이상 전년도 1000건이었으면 그 다음 몇 건이요? 1200건 이상 그러니까 1.2배를 얘기하고요. 다음 쪽 가서 동그라미 니은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표시요.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 속하는 표시요.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 또는 군 괄호 넘어서 의 전년도 평균 끼워 넣어주시고요. 괄호 넘어서 의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20% 이상 높은 표시요. 20% 이상 높은 지역 여기는 그러니까 셋째 줄 20% 이상 높은에다가 플러스 20% 쓰시고요. 인구 증가율이 퍼센트죠. 퍼센트에 20% 이상 높으니까 플러스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 앞에 왼쪽 날개에다가 인구 쓰시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20%면 어느 시 평균이 예를 들어서 평균 썼죠. 거기다 더 이상 예니까 쓰지 마시고요. 썼으면 더 우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 평균이 10%였다고 치죠. 그러면 25%인다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평균이 10%고 보태기 20%를 하면 30% 이상 늘어난 곳에다가 지정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1.2배와 플러스 20%가 다른 거고요. 뭐 우리 시험은 이제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뜻은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니은 앞에 왼쪽 날개 인구 썼고요. 앞쪽 보시죠. 181조 오른쪽 끝에 쓴 날 오른쪽 날개에 쓴 세 가지가 뭐였고요? 개발이었죠. 다음 하세요. 여기 인구였고요. 됐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고요. 어디다 지정하냐고요.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세 번째가 몇 퍼센트고요? 20% 여기도 20%이죠. 개발 물리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글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다 떠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그림이면 됐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리라고요. 지정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숫자만 20%가 붙어 있었던 거였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양과 1번 수립과 내용.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중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설치가 필요, 그렇죠?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 출범 보시죠.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도로, 공원 등등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부터 설치할지, 도로, 공원, 도로부터 설치한다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여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죠. 다음 쪽 와서요. 183쪽 양괄호 4번 본문 법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수립한 곳으로 보며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A를 B로 본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고. 두째 주 계속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표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부터 1년, 표시요.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표시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되어 있죠. 구역 지정했으면 1년 안에 계획을 내라고요. 계획 안 나오면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날에 구역증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앞쪽이요. 182쪽 네모 3번 기반시설 설치계획 양괄 1번 수립 및 내용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지정되면 다음의 내용을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지정되면 다음의 내용을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지정 후 1년 내에 그러니까 따로 하다가 여기서 매번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지정되면 지정 후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괄호 4번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문제가 나오면 쉽다고요. 근데 이제 양괄호 1번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양괄호 1번에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7번 보시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지정한다. O, X. X요. 요부터 여기까지 이게 1년이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부담 계획 지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X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요걸 나중에 세우는 거죠. 선후 관계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죠? 요건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찌고 이 동에 뭐가 필요한지 계획을 1년 안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관계 보시면 되고 다음 쪽 와서요. 184쪽 제4절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핵심적인 것만 보시죠. 네모 1번 그러니까 네모 2번 부과대상 네, 양괄호 1번 부과대상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가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 전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표시요. 20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표시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근데 200제곱미터가 큰 거 아니에요. 뭐, 처음 보시면, 뭐, 산수야 우리 시험 아니지만, 그러니까 14, 14가 196입니다. 14, 14가 196이고, 그러니까 거의 보면 그게 200이죠. 우리 교실만큼 지으면 돈 내라고요. 그 다음에 19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짜리 2개 올려도 그러니까 초과만 하면 돈 내야 된다. 200 초과하는 신중축. 주체줄의 괄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보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까지이고요. 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그림 떠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 떠오르게 되니까 이런 것, 뭐, 상황들 충분히 이해되시고, 뭐, 이 그림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지. 글자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글자 외우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국, 개발행위 허가의 관련 내용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셨고, 국토계획법, 뒤에 토막은 언젠가 나중에 볼 거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관청 어디를, 행정구역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 마무리합니다. 빠이빠이. 특광시군 빠이빠이. 3월달에 봐. 안녕.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이제 3월달에 국토계획법에서 다시 나오고 이제 관청은 어떻게 하고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기본 둘로 가게 됩니다. 특광시군은 국토계획법에서만. 첫째 주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울 수업 8주, 이제 두 달 한 순환이죠. 8주나 9주가 나옵니다. 넷째 주에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 농지법 본다고 말씀드려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습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습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이죠. 잠깐 쉬겠습니다.